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쓰고 있을 텐데 우리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더 마스크 쓰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얄밉죠. 굳이 마스크 안 써도 되는데 어때요? 지금은 좀 끊기나요? How are you? I'm good. How are you? 지금 저는 아주 고충이 있습니다. 고충. 네. 아까 보니까 새들이 딱 저와 같은 시선이 있더라고요. 아주 고충에 있어요. 안경 낀다고 하네요. 다행이다. 오케이. 일하다 뛰어넣었어. 네,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좀 촬영을 했어요. 네, 저도 이런 어떤 스케줄은 처음이었던 것 같고, 여러분들도 이런 촬영 이런 스케줄은 아마 처음 보실 것 같아요. 그렇게 좋은 스케줄이었던 것 같아요, 저한테. 그래서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좀 촬영이 있었어요. 언제 공개될지 그거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기다려 주시고 뭔지 그것도 그냥 기다려 주세요. 네. 그리고 지금 다들 태양 건강 엄청 뭐 촬영했는지 궁금해하는데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. 곧 오픈합니다. 이제 곧 오픈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어제 또 민준이 형 그 온라인 라이브 또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안부 인사차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. 다들 일하시다가 이걸 또 보시게 됐나봐요. 빨리 보고 싶다. 마스크 치약보다. 여러분들도 마스크 하고 있으니까 저만 마스크 안 하고 있으면 답답할 것 같아서. 학교에서 보고 계신다는 분들이 많네. 오빠 인중에 땀 안 차요? 글쎄요, 여기는 지금 시원해가지고 땀은 안 차고 병원에서 보고 있대요. 어디 아픈가? 빨리 나아요.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? 네. 그래서 오늘 또 안부 인사 이렇게 하려고 깜짝으로 했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의 스케줄 촬영. 회사 쉬는 시간 10분밖에 못 봐. 오빠 난 백수야. 20일까지 연차 썼는데 오빠 보라고 한 게시인가 보다. 아, 오늘 연차를 써줬고. 내일 시험이다. 잘 보라고 해주세요. 내일 시험. 지금까지 해왔던 거 열심히 해왔을 테니까 본인을 자신을 믿고 차분하게 잘 시험 치시기 바라겠습니다. 고등학교 첫 등교했는데 친구가 없어요. 고등학교 첫 등교했는데 친구가 없어요. 와, 친구가 왜 없지? 친구는 같이 등교를 안 했나? 요즘에 뭐 하고 지냈어요? 요즘 이제 음반 작업을 계속 하면서 집에서 수박 혼자 많이 먹고 있어요. 수분 당분 충전하고 있고, 그리고 수박을 먹고 있고, 수박 맛있어요. 대학 입학한 새나기인데
학교를 못 가봤어요. 아, 참, 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, 이거. 학교를 일단 그러면은, 월요일 회사 첫 출근이에요. 학교를 일단 오케이. 그러면 학교를 못 가니까, 일단 학교 주위를 좀 맴돌아 봐요. 마스크 쓰고, 주위를 좀 산책을 하면서, 월요일 회사 첫 출근이에요. 축하드려요. 오늘 실기 봤어요. 시험을 다들 많이 봤네요. 네. 잘 봤기를. 수박 말고 대박 드세요. 고마워요. 양구 멜론을 공부해달라네. 쉽지 않아요. 아무튼 여러분, 오늘 저기 인사를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, 되게 짧게나마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, 너무 제가 이제 개인 SNS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얼굴을 좀 보여줘라 그러는데, 이제 얼굴은 마스크를 가리고 있긴 하지만 좀 제 근황이 너무 이렇게 비춰지는 데가 없으니까,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인사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또 스케줄 끝나고 하게 됐습니다. 오늘의 촬영이 무엇인지는 완전 비밀, 완전 비밀. 왜냐하면, 비밀이니까. 네. 이제 곧, 이 촬영, 오늘의 스케줄도 이제 세상에 여러분들께 소개가 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. 자, 건강하게. 자, 지금 보니까, 오늘 또 좀, 그제 뭐 수치로는 모르겠는데, 육안으로는 뭐 공기가, 서울 지금 공기는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. 네,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, 어쨌든 어찌됐든 우리는 마스크를 잘 하고, 네, 손 잘 씻고, 진짜 건강하게, 우리가 진짜로, 잘 합시다, 관리를. 진짜. 진짜. 건강합시다. 정말. Take care, guys. You guys. 선풍기 없어 못 살아요. 근데 이 날씨에 샵에 선풍기 안 틀어주고 에어컨 문 열고 틀어준대요. 네, 무슨 소리인지 하나 모르겠네. 아무튼 건강 잘 지키시고, 우리 또 곧, 만납시다. 우리 민준이 형 노래 This is not a song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. 자, 그러면 다들 건강하게 밥 잘 챙겨 먹고 다음에 또 보는 그날까지 감기 걸리지 말고, 요새 날씨가 더우니까 막 아이스크림 막 그리고 에어컨 이런 거 얼음 이런 거 막 찾게 되잖아요. 또 감기 걸립니다. 이럴 때 면역력 잘 지켜야 돼요. 알겠죠? 오케이. 몸 건강히 잘 입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